우리 이제 인사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미디어 처치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분들 또 정말 참석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 없는 분들 격려하고 아마 변화산으로 다 같이 오르게 될 텐데 먼저 한번 변화산에서 만나요 미리 확 이렇게 정확하게 네, 확증을 한번 합시다. 자, 손 들어 시작. 변화산에서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5주 동안 계속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따로 봉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하며 함께 따라가시면 됩니다. 첫 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뭐가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하기 위해서 모인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 이번처럼 집중력 있게 이렇게 기억하시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강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교회는 헌신하기 위해 모입니다. 오늘 이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이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처음 생겼을 때 왜 그들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며 놀라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전 삶의 방식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강력한 크리스찬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복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 아기들을 위한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뭐가 축복일까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우리들이 노력해서 이루는 그 성공이 축복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 내 삶이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초대교회가 축복된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는 일들을 열심히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아야 할 때도 있고 성공을 위해서 말이죠. 근데 저는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헌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늘 헌신이라는 말만 훅 들어가면 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할 때 굉장히 무겁게 생각합니다. 힘들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헌신은 포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포기하는 극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헌신이죠. 어제 30-40대 북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제가 계속 설교 가운데 많이 인용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에 북 칼럼을 쓰면서 제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그 책은 고전들 유명한 책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끄럽다. 나 자신이 부끄럽다. 33살에 세상을 떠난 안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일을 이루었거나 우리가 말하는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삶이 세상의 방식과 달랐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부끄러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 표지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수연 씨가 썼던 글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까? 적어도 그는 이 고민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기고했던 글에 제가 썼던 것을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또 청년 의사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필요하다면 자기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누군가 필요하다면 찬양 테이프와 신앙 서적을 선물했습니다. 그가 메고 다니던 검은 가방 속에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책과 음반이 쏟아져 나와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의 사랑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피도 나누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헌혈이 30회가 넘었습니다. 적십자에서 주는 헌혈 유공장 은장을 받았지만 그가 죽기 전까지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의 삶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룬 성공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인생이 바뀌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헌신을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다스림의 충실함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 우리 만나교회가 헌신하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바꾸어진 인생들의 이야기, 그 간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헌신이 아닐까? 몇 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는 감리교단에 속한 교회죠. 교단장이 바뀌고,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몇 년 전에 저희 교단에 이런 슬로건이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감리교회. 물론 그것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만 저는 속으로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위대한 교단과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참 노력했는데 우리들이 말하는 이 위대함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우리의 정말 세속적인 우리의 마음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하여, 교단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약시대 유명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세례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나서 예수님을 예비했던 사람. 그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 그는 끝까지 내가 숨겨지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이름 없이 갈 수 있었던 그의 삶의 헌신의 위대함이 있는 것. 헌신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가 드러나지 않는 것,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기도하고 떡을 떼며 자신의 소유를 나눈 이 사람들의 이야기, 그는 초대교회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았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많이 우리들이 듣고 말하고 보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세상은 순위를 막입니다. 재계 순위 몇 위, 부자 몇 위. 우리는 순위를 매기는 일에 참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출석 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몇 위 이런 순위들을 이렇게 먹이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부끄럼도 참 많이 있지만 아마 우리들 모두가 가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종종 기독교계 언론이 아니라 일반 언론, 뭐 중앙 일간지나 또는 주간지들을 통해서 가끔 연락을 받습니다. 목사님, 만나교회를 취재하고 목사님을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요? 아,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아, 여기 나오면 목사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돈을 내라는 겁니다. 잡지를 얼마를 사주든지 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량하게 지켰던 자존심 가운데 하나가 그거 안 하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사역을 돈을 내고 신문에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저의 자존심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지키려고 참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숨어있는 성공의 욕구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어떤 중앙 일간지에서, 저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릅니다. 아, 60세 이전의 목회자들 중에 앞으로 한국 교계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10위까지. 거기에 제가 들어 있었을까요? 안 들어 있었을까요? 들어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순위에 위에 올라간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분 나쁜 건 나와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저 정도야? 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 모습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들, 그것이 내 속에 없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이 헌신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죠. 이 헌신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게 우리들 속에서 떠나가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헌신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저는 29살에 교회를 참 깊이 생각할 기회가 있었어요. 분당에서 처음 개척교회를 냈던 게 동신상가, 임해천에 있는 동신상가에서 아주 작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분당에서 여기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던 15년 전, 그때 사람들이 참 하던 이야기, 저는 그게 참 굉장히 자랑스럽게 들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더라고요. 소위 분당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별들의 전쟁,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15년 전 여기 담임 목사가 됐던 때 이 분당 지역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김상봉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또 이중표 목사님,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기에 담임자들로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 틈에서 별들의 전쟁에서 나도 별이 되려고 발악을 했어요. 힘들고 곤고했어요. 아프고 피곤했어요. 나는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어떻게 나는 또 하나의 별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힘든 문제였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꿈꾸는, 다시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결국은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이 판단, 세상적인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철저하게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29살 때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동신상가에서 잠깐이지만 목회하던 때, 지금 거기에 있던 교인들이 저희 교회 장로님도 됐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궁금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저희 교회 많이 모였고요, 그 작은 건물에서 한 몇 달 지나지 않아서 1, 2, 3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야, 29살 나이에 어떻게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또 자랑질이에요? 네, 이건 뭐. 이런 설교를 했어요, 교인들한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만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분당으로 이사를 와서 교회가 멀다는 이유로, 내가 교회 가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교회로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29살 때 감동을 안 하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참 당황스럽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분을 만났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동안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교회로 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만일 제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멘트를 날렸다면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때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분당의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교인들이 몇 가정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만나교회는 송파에 있었고요. 건물을 하나 얻어주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전세라도 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겠다. 그러니 저는 또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 교인들하고 월급 받지 말고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다가 유학을 가라. 근데 교회가 두 달 만에 막 부흥하기 시작했고 6개월이 됐을 때는 이미 200명의 성도가 넘었어요. 교인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월급을 안 받으면 우리가 불편합니다. 목사님 사례비를 받으세요. 그게 제가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들 둘 데리고 있었으니까 29살에 수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교인들이 저한테 월급을 받으라는데 어떡하죠? 받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떡하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시작할 때 교인들한테 안 받는다 그랬지? 예, 받지 마. 목사는 말한 거 지키는 거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내는 헌금과 저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었습니다. 내 담대함은요, 내가 얻을 것이 없을 때 그런 설교 하게 되더라고요. 전 그때 제 모습을 보면서요, 저 스스로, 아 그때 그렇게 담대했던 것, 나 스스로 생각해도 그때 29살 참 매력적인 목회자의 모습은 내가 바랄 것이 없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었고, 내가 얻을 것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만나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방송을 듣는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도 되고 저를 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괜찮습니다.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너희는 교회가 그만큼 규모가 되고 컸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얼마든지 떠날 수 있고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강력한 비전과 사명을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축복해 줄 수 있고, 누군가 이곳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느낄 때 그 들어오는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고, 결국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는 헌신을 위해 모인다고 생각하면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이 아닐까.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기 내가 온 것 내 선택이었고 내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과 헌신은 이제부터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지금 교회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저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면 교회들이 다이나믹하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성장을 하고 교회가 다이나믹한 사역을 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헌신과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교회가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놀랍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며 그 다이나믹한 교회가 함께 늙어지며 없어진다는 거예요. 2부, 3부 예배를 드린 제 눈에도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 몇 분 눈에 띕니다. 불편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불편할 거예요. 근데 저도 늙을 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만약에 늙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왜 우리의 헌신이 끝날까?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돈을 다 들여서 내 열정을 다 들여서 헌신했던 그 헌신에 대하여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내가 이만큼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순간 헌신은 끝나는 겁니다. 헌신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헌신하는 교회를 우리를 부르셨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헌신하고 우리의 땀과 눈물, 우리의 재물까지 쏟았던 이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마다 오래된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 어떤 교인들에게도 강단을 봉헌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는 한 강단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봉헌한 것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면 그분이 죽기 전에는, 아니 그 자식들이 있는 데서요, 그거 하나 바꾸려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내 영광이, 내 흔적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저도 곧 그런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헌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절박함이 아닐까. 웰컴 신바람 인생이라는 책에서 황수관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 인용했더라고요. 항상 왕 앞에서 왕을 웃기는 피에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왕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뭘 잘못했는지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왕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피에로에게, 네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네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는데 네가 어떻게 죽을지,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라.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피에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늙어서 죽겠습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고 기뻐하여 늙어 죽어라 라고 말을 하죠.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저에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다고 그렇게 늙어 죽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선택한 대로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이 절박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들이 해야 될 이 사명이 절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헌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걱정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걱정보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헌신을 통하여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인사했죠. 마라나타, 무슨 말인지 알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마라나타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들에게 있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헌신은 우리들의 절박함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를 바라보니까 그들이 이런 세상과 다른 논리로 살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42절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쓰니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y devoted라고 해요. Devoted. 그들이 헌신했다. 그들의 헌신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들과 기도에 헌신하는 일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 헌신이 온 거예요.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헌신과 욕망은 다른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욕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헌신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의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자의적인 헌신을 할 때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공부할 때 읽었던 책인데 아주 기억에 남는 책입니다.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문화인류학 책입니다. 거기에 두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어요. 인도 정글에. 원숭이와 물고기가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어떻게 친구가 됐냐고는 묻지 마세요. 베스트 프렌드예요. 정글에 하루는 폭우가 쏟아졌고요.
폭우가 쏟아지니까 물이 그냥 막 급류처럼 휩쓸려 가기 시작했어요. 원숭이는 재빠르게 나무 위로 도망갑니다.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안전한 곳에서 생각해 보니 그의 베스트 프렌드인 물고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급류 가운데서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원숭이는 목숨을 걸고 내려가서 그 급류 가운데서 물고기를 구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물고기는 죽었습니다. 원숭이에게는 물고기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하는 물고기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열정도 있었지만 그의 열정이 친구를 죽게 만듭니다. 이 선교학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정이 자의적일 때 우리는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는 헌신합니다. 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요, 나의 열정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 있을 때 올바른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청년 바보의사 그 안수연 씨 에 관한 유명한 사건이죠. 90년대 우리나라의 의학 분업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파업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가 자기 동료들과 반대편에 섰다는 용기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어제 함께했던 그 목사님을 통해 들은 얘기. 안수연 씨는요, 동료 의사들이 생각하는 일에 반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동료 의사들이 파업할 때 환자들을 진료했던 이유는 옳고 그름 네 편 내 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눈에 지금 돌봐야 될 환자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그 환자들을 위해 너를 보내신다는 부르심 때문에 그는 욕을 먹으며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막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젊은 정치인 가운데 하나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정치를 하고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헌신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과 다른 관계를 요구하세요. 우리들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이야기하면 코람데오라고 말을 하죠. 혹시 이 말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고 적어놓고 외우고 사용해 보세요. 코람데오 멋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다시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보일 때 우리들이 하는 일, 그게 헌신이에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이런 설교했는데 사랑은 오버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내게 구하는 자마다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그들의 윤리의식과 법에서 우리 주님은 조금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주간에 저는 영성훈련을 마치고 이틀 저녁을 이 강화도에서 청년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일찍 가게 돼서 이제 저녁을 강화도에서 먹게 됐어요.
뭐 이왕 먹을 바에는 맛있는 걸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강화도의 꼬켓땅집을 찾아갔어요.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고요. 아, 그런데 그날따라 이렇게 뭐 남자는 하나도 없고 전부 여자들만 이렇게 있었는데 연세들이 꽤 든 분들인데 저는 여자들 죄송합니다. 여자라서 이런 얘기 요즘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술을 이렇게 많이 먹는 걸 저는 뭐 제 상식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술도 이렇게 많이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서빙하는 홀에서 서빙하는 여자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말을 잘 하지도 못하고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켜도 얼굴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얼굴이 슬펐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술 먹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달달달달 보고 못 살게 구는지 분명히 외국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짜증내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한 번도 서빙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리고 나가면서 아 그냥 마음을 좀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제 지갑에 보니까 5만 원짜리밖에 없더라고요. 5만 원을 다 주기는 좀 많았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돈을 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 종업원을 불러 잠깐 일로 오세요. 그리고 만 원을 줬더니 안 받으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주는 모습을 그 주인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종업원이 돈을 받자 주인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손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종업원을 생각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꽤 큰 식당이고 유명한 식당인데 그 주인이요. 제가 나갔는데 밖에까지 따라 나와서 저한테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직원을 생각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타고 떠날 때까지 그 뒤에서 인사를 하더라. 너무 감사했어요. 전 작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 주셔서 만 원 하나 쥐어주고 오는데 그 자기 직원을 생각해 준 것을 감사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조금 더 우리들의 삶에 오버하고 우리들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양화진에 가면 홀 가문에 다섯 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로제타 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상하게도 아주 레디컬한 선교사들 가운데, 의료 선교사들 가운데 고려대를 나온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물었었습니다. 고려대학은 크리스찬 대학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들이 나옵니까? 그때 지난해 우리 교회에 왔던 박관태 선교사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요 로제타 홀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로제타 홀에 의해서 시작된 학교가 고려대 의대고 이대 목동병원 역시 로제타 홀에 의해서 시작된 학교입니다. 그의 딸과 그의 사위, 우리나라에 1934년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사람이 그 가문입니다. 결핵 퇴치를 위해서 그렇게 다섯 개의 무덤이 양화진에는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149가 넘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그런 글귀가 있다 그래요. 그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헌신된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 무덤을 바라보며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실패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오늘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기쁨,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삶, 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행복했다.
저는 우리 만나 교인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행복하고 기쁘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들이 헌신하기 시작할 때 순전한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들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열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교회를 다시 꿈꿉니다. 우리 교회에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기쁨과 순전함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행복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가사가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찬양을 한번 듣고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부르셨던 그때로 돌아가자. 우리들에게 사명 주셨던 그때로 돌아가자.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던 그때로,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 위에 생명을 버렸던 그 헌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되게 하시고, 그 헌신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 하늘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위에 살아가며 그 마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 깊숙이 말씀 들고 믿음 갖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